날씨가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안에만 머물러 답답했던 분들이 걷기 운동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내향성 발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엔 이 사람, 유태욱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내향성 발톱 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내향성 발톱, 내성 발톱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내성 발톱이 어떤 건가요? 네, 흔히들 사람들께서는 내성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간 질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톱이 있으면은 발톱과 발톱 옆에 있는 발톱 주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를 말하는 건데요. 발톱을 관리를 잘못하시거나 잘못 깎았을 때 발톱 옆에 있는 그 발톱 주름을 눌러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한 상피 과정을 일으키고 따라서 그러한 염증 조직이 발톱을 덮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내성 발톱, 내향성 발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른 사람들은 내성 발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수학 청소년 학생들도 요즘 내성 발톱으로 많이 병원에 내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것도 그렇고 그 학술 연구지에 따르면은 비만이 있거나 발톱을 관리 잘 못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또는 신발을 평상시 작게 신거나 발톱을 약간 짧게 자르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내성 발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 발톱이 쉽게 내향성 발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내향성 발톱이라는 그 질환명, 진단명 자체가 염증을 동반한 질환명이기 때문에 발톱이 아무리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통증이 없거나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내성 발톱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발적이 있거나 압통, 그러니까 즉 빨갛게 붉어 오르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각 단계가 있겠지만 초기 내성 발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맨발로 보행했을 때는 통증이 없는 분이 많으신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거나 작은 신발 신을 때 자극이 됐을 때 눌려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 통증이 생기면은 내성 발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발톱이 아무리 두껍고 휘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발톱 모양만을 가지고 내성 발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이 무좀입니다. 무좀이 생기면 발톱이 두꺼워지고 끝쪽이 말리게 되는데 그와처럼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휘게 되고 옆에 발톱 옆에 있는 발톱 주름이라는 곳에서 염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런 분들은 내성 발톱을 의심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향성 발톱이 좀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사실 정상적인 건강하신 분들은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은 몸에서 방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내성 발톱 자체가 염증이 깊게 진행돼서 뼈까지 염증이 파급되면 골막염 또는 골수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한 질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요성을 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톱, 내성 발톱은 아무리 심해도 골막 또는 골수까지 침범한다 하더라도 정말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괴사가 오거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발톱 또는 발톱 배아 기질이라는 것을 처치함으로써 대부분 해결 가능한 질환입니다. 발톱 깎기를 잘못해도 이 내향성 발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발톱을 자주 깎으시거나 짧게 깎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발톱을 깎으실 때는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발톱이 일자로 깎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너무 양쪽 귀퉁이, 즉 발톱 주름 쪽을 짧게 깎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톱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자극하여 염증이 발생될 위험이 높습니다. 발톱은 너무 자주 깎지 마시고 일자로 깎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향성 발톱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발톱, 내성 발톱의 염증 단계는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발톱 주변에 발톱 주름에 발적이 있고 압통만 동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치료 또는 소독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 즉 발톱 주변에 고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고 3단계, 육아 과정을 통해서 상피화로 발톱 덮는 경우가 있는데 2단계, 3단계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발톱, 내성 발톱 수술은 환자분들께서 가까운 의원이나 피부과 병원을 많이 찾고 있고 그쪽에서도 많이 해결 가능하지만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경우는 피부과에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술은 발가락만 마취하는 지간신경 마취라고 해서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발톱이 여러 개이거나 마취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두려움으로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5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수술하고 나면은 한 2주 동안 상처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크게 재발 없이 잘 관리 치료되고 있습니다.